우리 찬송 드립시다. 자비교회 찬송집 107장입니다. 107장입니다. 시편 36편으로 찬양 드립시다. 107장입니다. 주의 신실한 사랑이 아버지,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이번 한 주도 인도하셨고 오늘도 붙드시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손의 강력하심은 오늘도 너무나 분명하여서 도저히 거부할 수가 없사오니 오늘도 주님의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에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오늘도 우둔한 저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명백히 깨닫고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은혜의 해를 비추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저희가 우둔하여 불평과 죄와 참소에 빠질까 두렵사오니 주여, 두려워하는 것 모두 거두어 주시고 오늘도 기쁨으로 주 예수님만 붙들게 하옵소서. 절대 물리치지 않으시고 항상 환영하시며 상한 마음 싸매어 주시는 주님께 갑니다.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눈 오는 금요일 아침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도 우리 성도들 미끄러운 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얼음판과 같은 단단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자, 지금도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초지일관 무관심으로 대응하는 자, 주께서 찾아가시어 녹여주시옵소서. 속히 돌아와 주의 손을 붙들고 눈물로 회개하며 주께서 허락하신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로마서 말씀 볼 때에 주님이 친히 함께 하시고 기도를 도우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같이 교독을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함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는 어제 로마서 7장 14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서 솔직히 인정을 했습니다. 즉, 이 본문이 역사상 가장 많은 논란을 일으켜왔고 또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석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이 나가, 이 고통스러워하는 나, 곤고한 사람이라고 부르짖는 나가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임을 우리는 짚고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배들을 보았을 때요,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이 체험적으로 느끼는 불신자와 신자의 이 차이보다 어떨 때는 신자 안에서 이 성화의 정도에 따라서, 즉 하나님과 너무 친밀할 때와 죄 중에 괴로워할 때의 차이가 신자와 불신자 차이보다 더 크게 느껴질 때가 많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정말 영혼들을 돌보았던 우리 청교도들과 개혁자들이 공통으로 주장했던 것입니다. 불신자일 때 이제 예수 믿기 전에는요, 오히려 이런 죄감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다가 어떤 결정적 계기로 한번 크게 통곡하여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이 고통을요 계속 가지고 다닙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세요? 지금 로마서에서 복음의 위대함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에게 행복과 기쁨만 있어야지 무슨 지금 고통을 얘기하세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도외시하면 이제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는 큰 문제에 빠지게 돼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당신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겁니다. 결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지금 너무 행복해하는 그에게 예수께서 고난 받으셨으니 당신도 그럴 것입니다. 사도들은 자기들이 고난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김 받은 것을 기뻐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매를 맞아도 기뻐했지요. 우리도 그럴 겁니다. 이렇게 대가를 제시할 때 보다 우리 몸된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 고귀함과 정체성을 잘 유지할 수 있게 돼요. 자, 오늘 본문의 2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한법을 깨달았노니, 그러므로는 뭐예요? 우리가 죄로 인해 괴로워하는 한 성도의 주관적인 면을 어제 보았죠? 오늘은 그 성도의 객관적인 면을 보는데, 그러므로는 바로 앞절에 나와 있죠?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 것은 못하는, 즉 선을 행하고 싶은데 선을 행하지 않는 내 자신을 보니, 이것을 계속 반복하여 경험해 보니 내가 결론을 내렸다. 그러므로 한 법을 깨달았는데, 자, 이 법칙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제 율법이 아니에요. 한 일관적이고 통일성 있는 어떤 법칙을, 양식을 내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자, 원함은 있어요.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우리 인격 전체를 변화시키셨어요.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에 주리고 목마른 본성, 새로운 본성을 주입받았어요. 주께서 새롭게 창조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22, 23절에서 그것을 설명합니다. 그 법이 뭐냐면 내가 깨달은 행동 양식이 뭐냐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해. 이 속사람이란 말이 마음이에요. 마음으로는 아 주님이 너무 좋고 말씀이 너무 달고 성령께 인도함 받은 그 경험이 계속 나를 그분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속사람은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그죠? 그런데 23절 보니까 내 지체 속에서 이건 이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지체, 손과 발, 눈과 입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한 다른 법, 이 율법 아니라 그랬어요. 한 다른 행동 양식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싸운대요. 충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명백하게 다시 드러나죠.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싸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섣불리 지금 결론을 말씀드려야 돼요. 죄와의 투쟁과 싸움이 없는 사람은 어찌 보면 아직 거듭나지 않았을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주 작은 죄에도 민감해하고 그렇게 통회하는 마음이 이 싸움이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사람. 아유, 믿고 난 다음부터 그런 마음이 절대 없더군요. 이제는 매일 기뻐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기 원하는 간증의 한 일면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취재하는 사람이나 기록한 사람은 그것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들이 좋아하는 면만 보도하게 돼 있어요. 마치 동화에서 그 이후로 왕자와 공주는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우리는 그것을 원하죠. 그렇게 해야 팔리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 저주에 빠진 공주를 도와주어서 그 공주의 입맞춤을 받아서 왕자가 된 그 전직 개구리 아십니까? 그 개구리가 이제 왕자 생활을 하다가 너무 지쳐버린 거예요. 요즘 아이들 있는 동화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왕자가 된 개구리는 계속 공주와 싸웁니다. 한 다른 법이 있는 거예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 내 속과 겉이. 나는 내 발이 자꾸 죄 짓는 그 매력으로 끌려 들어가는데 내 마음은 거기에 항거한다는 거예요. 이걸 체험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거듭남에 대해 모른다고 할 수 있어요. 게다가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데다. 자, 지금 바울은 더 깊이 나아가요. 즉, 나와 싸울 뿐만 아니라, 내 속과 겉이 싸울 뿐만 아니라, 게다가 나를 사로잡아간대요. 이 사로잡는 것은요, 헬라 원어로 보면 창으로 위협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팅팅팅팅 이렇게 싸우는 것까지 끝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내가 갖고 있는 무기를 탁! 없애버리고 창 끝을 위협하면서 딴짓하면 죽여버릴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가. 이렇게 몰아간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매일 찬송하고 전도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가끔 죄를 짓는 의인으로서 이런 싸움과 때로는 넘어짐, 아우 사로잡혔구나,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런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봐도 성경은 정말 우리를 위로하는 책이에요. 그죠? 우리가 섬기는 신의 표준에 따라오너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결코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이 연약함을 아시죠? 나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지만 그게 어떤 건지 알지. 주님이 안다 하죠. 그리고 가장 위대한, 지금 여러분 바울이 가장 왕성하게 일할 때 아니에요? 지금? 그때도 이 위대한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할 정도면 우리 평범한 신자들은요. 저도 그렇습니다. 솔직히 인정하고. 우리가 모임할 때 가장 성숙해 보이는 사람이 자기를 오픈하면서 저 이러이러한 일을 했어요. 저도 화를 버럭 내고 아유 애들을 때리고요. 아유 나한테 이제 너무 불친절하게 일하는 사람한테 저도 그냥 짜증을 내버리고 말았네요. 아 이놈의 혈기 이럴 때 아이고 나도 그런데 그러면서 동질감을 느끼잖아요.
우리는 이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이 내 지체, 내 속사람, 내 속에 한번 계속 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럴 때 우리도 안심하는 거예요. 나도 그런데. 24절에 바울의 탄식을 보십시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독교인의 현실태예요. 이것을 맞닥뜨리지 않고 사람들은 몇 가지 자기가 정해놓은 피난처로 향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는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 대충 얼버무리는 거예요. 즉 성공에 대한 비밀스러운 공식이 있다. 그러면서 야, 왜 이렇게 7장에서 헤매느냐, 빨리 8장으로 가. 이렇게 영적 조급성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겨라 이면에는 이러한 현실을 부정해. 그거는 너가 아니야. 그러면서 이러한 싸움을 얘기 안 해요. 얘기 안 한다고요. 그러다가 결국 당사자가 하나님께 화를 내는, 하나님께 책임을 돌려버리는 일이 불상사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또 하나, 이런 싸움을 인정하지 않고 아, 그건 네가 영적으로 체험이 부족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체험으로 사람을 정죄감에 빠지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많은 사람들이 속습니다. 아, 그런가? 아, 내가 보다 깊은 두 번째 은혜를 못 받아서 그런가? 이렇게 하면서 집회를 쫓아다니고 세미나를 쫓아다니고 현실과 맞닥뜨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를 겁탈했을 때 압살롬의 누이가 정말 현숙한 여인이에요. 이미 물이 엎드려졌잖아요. 그러니까 왜 나를 가라 하느냐. 이 두 번째 나한테 잘못한 건 첫 번째 잘못한 것보다 더 나쁘다. 정말 현실적인 여인이에요. 그죠? 자기가 오빠에게 정말 안 좋은 일을 당할 때도 아주 민감하게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아버지께 말씀드려라. 아버지가 나를 너에게 줄 거다. 우린 이런 현실적인 아주 민감성이 필요해요. 영적 체험을 강조만 하면 죄와 맞서 싸우는 전투가 평생이라는 개념을 까먹게 되고요. 체험만 하면 한 방으로 끝난다. 이런 로또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계속되는 성화 과정을 회피하게 돼요. 이 갈등을 계속 직면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아유, 내가 빨리 저 구름 위로 못 올라가서 그렇지. 체험을 못한 내가 문제지.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로마서 7장의 기조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죄와 맞서 싸울 수 있게 하는 성경의 지식을 얻고 죄와 맞서 싸우려고 매일매일 헌신하는 일이 필요한데요. 이거를 건너뛰고요. 체험 찾아서 또한 손쉬운 공식을 찾아서 7장을 벗어나 8장으로 내가 좋아하는 복음주의자들의 구절에만 매달리면요. 절대 성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성화에 대한 강조가 부족했던 것이 우리의 그동안의 민낯입니다. 한국 기독교는요, 현실적으로는 종교개혁의 후손이라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구원파의 아류와 다름없어요. 너무 과격한 말이라고 조롱하지 마세요. 현실이 그래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지옥, 그러나 몸을 벗어나서는 천국, 예수 믿으면 천국을 아주 잘 얘기했지만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이제 오늘부터 예수의 길을 가는 당신에겐 갈등, 죄와의 싸움, 어떻게 할 것이냐. 성경을 배우고 매일 결단하라. 이러한 제자도를 말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절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발돋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평생 죄와 맞서 싸우라. 다 잘되고 있다는 생각을 접고 영적 성장에 필요한 고통을 피하지 말아라.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요, 이제 이 사거리에 한 고등학교에서 문화회관 하잖아요. 아침부터 수영하고요, 러닝머신 위를 뛰고요, 코치님에게, 헬스트레이너에게 돈을 더 줘가면서 단백질 보충제도 먹고요. 그렇게 자기 몸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시선에서 얻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정말 땀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은 공짜로 받았죠. 그죠? 그러나 성화의 과정에 있어서는 기꺼운 자기 부인과 훈련이 필요해요.
아니 운동선수도 메달 하나 따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면류관 받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냐는 말입니까? 이게 정말 우리가 도외시하는 진리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로마서 5장과 8장은 성도의 구원의 확신 영화에까지 보장해주는 성도의 구원의 확신을 말하고 있고 6장과 7장은 거기에 대비되는 논증에 대해서 반박하는데 특별히 성화를 다루고 있다고 했어요. 성화, 성화. 우리 박영성 목사님이 너무 잘 강조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지 점점 알아가는 과정이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는요, 제 1단계 프로그램, 15주 과정 하나 끝났어요. 이제 성숙자가 30주 프로그램 이런 게 아닙니다. 성화는 첫 번째, 내가 얼마나 죄악된지 점점 알아가고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시는지 알아가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내 자신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저 오늘도 혈기를 냈어요. 오늘도 거짓말이 있었고 과장이 있었습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고 실패는 얘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위선을 떨었습니다. 주여, 이렇게 붙드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위로는 어디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베드로야,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였노니 사탄이 너희를 청구했으나 내가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할 것이다가 아니라 기도하였노니, 여기에 위로가 있어요. 과거예요. 나 옛날부터 기도해왔다. 그리고 지금까지 했고 앞으로도 할 거야. 기도하였노니. 앞으로 내가 기도해 줄 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사람들과 교제할 때 아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바로 그 순간 기도하는 거예요. 예, 제가 기도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바로 이 성화의 원리를 얘기해요. 왜냐하면 12장 2절에서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좋아하는 거 이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문맥을 도외시하면 예수만 바라보자면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앞뒤에 뭐라고 돼 있냐면 12장 1절에서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분명한 성화의 원리를 얘기해요. 야, 진창이 뒹굴면서 성화되기 원한다고 진창에서 뒹굴고 토한 데서 또 뒹굴면서 괴롭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니? 오늘도 경주해. 또한 예수를 바라보자 그 다음 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생각하라.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도 않아놓고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 수영선수가 매일매일 물에 가서 살아야지. 포장마차 가서 술 마시고 동료들이랑 안주 먹고 노래방 가서 노래하고 2차 가고 3차 가고 새벽에 기어들어와서 늦잠 자고 그게 무슨 수영선수냐? 영적인 면에서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주님은 이 성화의 길에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을 통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마치 고3 수험생이 새벽돌을 보면서 집을 나서고 밤에 있는 별을 보며 집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순간 성화를 위한 우리의 몸부림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급격히 타락합니다. 급격히 타락해요. 모래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두드려줘야 되죠. 두드리고 또 쌓아주고. 그거 만드는데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나 밀물이 한번 확 들어오면 급격하게 다 무너져버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성화를 향한 이 몸부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기에 위로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정말 주여 간절히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냥 그러고 있으면 안 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가 주일 오후에 유리문답 배울 때 이 수동태에 대해 배웠잖아요. 어떻게 참여자가 되어지는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입된 그 구속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어지는가. 성령에 의해서. 그러니까 성화의 노력도 결국은 뭐예요? 은혜인 거예요. 은혜 아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몸부림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투쟁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나와 싸우고 나를 사로잡는 죄의 소욕과 싸우는 거예요.
아니다. 이게 나의 삶이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결론으로 돌아갑니다. 이 고통과 애통이 없으면 참 진짜 아니어요. 이 고통과 애통을 인정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오늘도 있죠. 바로 지금 이 순간도 있죠. 그러나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절대로 그냥 주저앉지 않아요. 주님이 따스하게 손 내미시며 넘어졌구나. 다시 뛰자. 내가 다시 뛸게. 좋은데 염려하지 말아라. 예수께서 아십니다. 내가 그거 안다. 내가 너희 맏형이잖니? 내가 알아. 근데 다시 한번 일어나보자. 우리 주님께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된 교회가 넘어지고 때로는 신부가 부족해가지고 밥도 태워요. 청소도 안 해가지고 집이 좀 더러워요. 맨날 신랑 굶겨가지고 출근시켜요. 집에 왔는데 불도 안 켜져 있고요. 낮잠을 자고 있어요. 오늘부터 이혼이야. 예수님 그러지 않아요. 다시 토닥입니다. 제대로 한번 잘 살아보자. 내가 힘줄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니 이 성화의 몸부림, 성화의 뜀박질 멈추지 않고 앞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제 이제 입교 첫 번째 교육 시간이 잘 마치셨습니다. 그 먼 거리에서 매주 오는 성도들이 있어요. 먼 거리를 걸어오는 성도들, 정말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는 성도들이 있는데 다 한 가지로 복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눈길에 우리 교우들과 우리 이웃들이 어려움 겪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돌아오는 주일 열왕기 하 말씀 받습니다. 정말 말씀이 풍성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현존을 몸으로 경험하고 감사하는 주일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등록 신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 몸된 교회에 교인 서약하고 새롭게 회원으로 가입하는 성도들 까닭에 주님은 기뻐하시고 교회는 더욱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